YTN이 최근 신임 사장을 공모했죠. 여기에 10년차 해직 기자 노정면 씨가 응모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적격자가 없어서 아예 재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게 사측 이야기인데 노정면 기자 직접 연결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정면입니다. 10년 됐죠? 거의. 아, 해직당한 지요? 예. 아, 차수로 10년 차고 만 9년 됐습니다. 예, 10년 차.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페이스북에도 해고 며칠 차, 이렇게 계속 그, 며칠 차죠, 지금, 이제? 오늘이 3217일입니다. 이야, 정말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때 당시 해직됐던 이유가 뭐였죠? 2008년도에도 지금처럼 YTN 사장 교체기였는데요. 예. 그때 그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이른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서 네. 그 사장을 막는 투쟁을 제가 노조위원장일 때였는데 그 투쟁을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때 같이 해고당하신 분들은 그중에서 복귀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당시 6명이 한꺼번에 해고를 네. 당했고요. 그중에 3명은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복귀를 하셨고 예. 저를 포함한 3명은 아직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계속 복귀를 하겠다고 이 연차 날짜도 계속 올리시고 그런 의지를 밝히시다가 이번에 사장 공모에 응모하시면서 만약에 이 사장 공모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YTN으로 복귀하는 거를 꿈을 접겠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왜 응모하셨습니까? 일단 YTN 뭐 언론 개혁 그 차원에서 이제 YTN 개혁이 중요하다고 봤고 지난 9년의 시간이 그런 언론 개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YTN에서 제가 필요한 이유는 YTN을 조금이라도 더 개혁시키고 진일보시키는 데 기여하라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사장이 되면 그런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노조에서도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조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언론 노조 차원 그리고 예. 언론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방송사 지본부에서 이제 지지 선언을 해주셨죠. 응모하셨을 때 저희도 인터뷰 요청을 했었고 아마 뭐 당연히 다른 언론들도 인터뷰를 많이 요청했을 텐데 네. 그때 당시 거절을 하셨어요. 결과가 나오면 예. 인터뷰에도. 그때 거절을 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번 그 사장 공모 제도가 그 뭐 일반 기업처럼 대주주나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영 언론이기 때문에 시민들, 시청자들 의견까지 반영하는 이제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밟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대로라면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의 지지도 받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여론을 막 일으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심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일반의 지지를 받아서 심사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오히려 인터뷰를 네. 안 하셨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인터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서류 심사에서 0점을 받았다. 야, 서류 심사에서. 네. 대주주 측 심사위원들로부터 그랬죠. 네. 이게 이 사장 공모의 진행 방식을 저에게도 몰라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사장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고 뭐가 문제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YTN은 주식회사하고 또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공개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당연히 있고요.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보통 이제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이제 사장이 되는 건데 일반 공기업들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그 별도의 법률적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YTN도 원래는 그
그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줄여서 사추위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제도를 이명박 정권 때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배석규 사장 당시에. 아, 그래서 그 제도를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예. 이 의미는 최소한 공기관처럼 이사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별도기구에서 사장 후보의 자질과 자격만을 검증해서 그 사람을 네. 평가한 결과를 이사회에 올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밟기로 되어 있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5명 중 한 명은 사원 대표 격, 네. 또 한 분은 YTN이 시청자를 만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시청자를 대표하는 분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세 명은 대주주 측에서 지명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대주주라고 하면 뭐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전, KDN, 마사회, 인삼공사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바로 이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에서 영접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을 받으면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영점을 줬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네. 없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이 공기업 대주주들이 노정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네. 공기업 그러니까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가 영점을 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를 평가해서 영점을 줬다면 제가 뭐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야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 심사에서 제가 0점을 받았다면 제가 반성할 일인데 저는 저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요. 그 이유는요? 이미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짜졌고 그 시나리오대로 담합을 한 결과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평가 그 항목들이 네. 정치적인 중립성, 경영 능력, 뭐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볼 때 이건 뭐 제가 절대적으로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분들보다 명절 받을 이유까지는 예. 네.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없습니다. 후보가 총 11명 1점이라도 나왔다면 제가 탈락하지 않아요. 1점이라도 나오면 탈락할 수 없는 구조인데 0점을 공기업 측 추천위원 3명이 똑같이 0점을 줘서 탈락을 시켰고 네. 거기서 이제 이거는 이 공기업 이 추천한 사추위원 3명이 0점을 주도록 사전에 합의된 사항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데 그래서 예, 어제 저는 뭐 네네. 근데 그래서 어제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X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X에게 예 서류 심사 탈락했다는 문자를 받고 나는 당신이 떠올랐다. 웃고 있을까 안 웃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X가 누굽니까? 특정인을 제가 지칭한 건 아니고요. YTN 사내에 존재하는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YTN 언론 개혁 거부 세력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YTN 내 노정면 기자님으로 상징되는 그동안의 YTN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하는 흐름에 반하는 세력이 있다.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X는 특정인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을 위시한 세력이다. 네. 특정인이기도 하군요. 사람들이 있어야 세력이 되는 거니까, 누가 움직였는지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람이 혼자 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0점을 주도록 사전에 이야기한 정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군요. 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밝히실 예정입니까? 저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예. YTN이 그런 세력들을 대상으로 언론 개혁과 관련된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 그 사람이 누구다 이거 밝히는 것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그분들이 그럼 내부에서는 그런 힘을 발휘해서 이런 공기업의 추천위원들을 움직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그게 이제 YTN 내부 사정을 네. 뭐 저나 또 안에서 지난 9년을 버틴 저희 동지들처럼 속속들이 네.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뭐 밖으로 드러나 있는 뭐 과거 배석규 전 사장이라든가 김백 전 상무라든가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YTN을 거쳐가고 또 누릴 때는 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뭐 외부에서도 알겠지만 그 주변을 호위하고 있었던 다수의 여러 세력들이 여전히 YTN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왜 뭐 해방기에 껍데기들이 판을 쳤듯이 지금 신분 세탁을 하려는 시도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세력들이 제가 입후보했을 때 사내 어떤 그 여론전을 펼쳤냐면 노종면은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했다. 지금 시대에 예, 청와대가 이 지금 사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점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만 오히려 그쪽 세력들은 노종면은 청와대가 거부한다. 그런 얘기를 사내에다 유포시키고 노종면은 문재인 정부조차도 노종면의 어떤 개혁성 또는 뭐 강성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해서 노종면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세력들이 대주주에게도 이런 권력을 참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런 루머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발언지가 바로 YTN 내에 언론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자기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흘린 역정보다라고 네,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정부가 그 YTN 언론사 사장 문제에 직접 개입은 안 하더라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어떤 지켜봤겠죠. 일정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공기업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YTN에 있는 적폐가 아닌 것으로 가장한 변종 적폐 세력들이 아주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인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오늘은 말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걸 구체적으로 폭로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하고 인터뷰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예. 꼭 저희하고 먼저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예. 그래서 11명 중에 이제 의도적으로 노정면 기자를 탈락시키고 나머지 그리고 한 사람을 적격자로 뽑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번에 통과시킨 사람 중에는 적격자가 없다고 아예 무산을 시켜버렸어요, 공모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네 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 사추위가 뭐라고 할까요? 못할 짓을 한 거죠. 네 분은 뭐 네 분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노종면을 떨어뜨리기 위한 들러리였습니다. 노정면 기자가 응모할 것이 틀림없고 혹은 응모하는 것을 알고 나서 어쨌든 절차는 진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노정면 탈락시킨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적격자가 없다고 결국은 사장을 뽑는 절차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이건 이미 이렇게 되기로 그쪽에서는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네 명 네 분 중에서 누군가를 뽑을 생각이 없었다. 막판까지 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1순위는 노종면을 탈락시켜야 된다는 것이었고 모르겠습니다. 그 눈치를 살펴서 반발이 적었다면 네 분 중에 한 분을 그냥 거의 꼭두각시처럼 세웠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 YTN 노조나 뭐 저나 또 시민사회 여론이나 이번 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또 항의하고. 그러면 이 사람 뽑으려고 노정면을 탈락시키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또 들을까 봐 아예. 그렇죠. 그런 부담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장 공모에도 응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추위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된다면 저는 뭐 응모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응모한 자체가 사추위가 이렇게 좀 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조짐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리고 또는 견제하기 위해서 제가 응모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 응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전체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지금은 해소되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응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번에 응모에 탈락하면 다시는 응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게 지금 점점 명백해지면 오히려 또 응모하고 또 응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 성명을 통해서 요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입후보자였기 때문에 예. 이번 공모가 무산된 것은 적격자가 없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음모에 의해서 담합에 의해서 공모 절차가 훼손됐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된 거거든요. 그럼 또 응모하셔야죠. 예.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재공모를 하게 되면 예. 저희 기본적인 조건들이 이번 상황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사추위원들의 교체 그를 통한 공정한 그 사추위 진행의 약속 이것들이 보장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저는 응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게 보장이 안 되면 또 응모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예, 뭐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계속 응모해야 되는 게 아닌가는 네, 본인은 괴로우시겠지만. 네, 예. 저는 그 이번 상황을 제가 뭐 그 일신의 영달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소영웅주의의 발로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이고. 예, 10년을 버틴 일인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계속 부축해서 한 번 더 나가시는 것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관심을 계속 가지고 또 혹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하실 결심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직 기자 10년 차 노정면 씨였습니다. YTN이 최근 신임 사장을 공모했죠. 여기에 10년 차 해직 기자 노정면 씨가 응모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적격자가 없어서 아예 재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게 사측 이야기인데 노정면 기자 직접 연결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정면입니다. 10년 됐죠? 거의. 아, 해직당한 지요? 예. 아, 차수로 10년 차고 만 9년 됐습니다. 예, 10년 차.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페이스북에도 해고 며칠 차, 이렇게 계속 그, 며칠 차죠, 지금, 이제? 오늘이 3217일입니다. 이야, 정말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때 당시 해직됐던 이유가 뭐였죠? 2008년도에도 지금처럼 YTN 사장 교체기였는데요. 예. 그때 그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이른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서 네. 그 사장을 막는 투쟁을 제가 노조위원장일 때 유리한 국민을 만드는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오히려 인터뷰를 예. 안 하셨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인터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서류 심사에서 0점을 받았다. 야, 서류 심사에서. 네. 대주주 측 심사위원들로부터 그랬죠. 네. 이게 이 사장 공모의 진행 방식을 저희가 또 몰라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우선 사장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고 뭐가 문제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YTN은 주식회사하고 또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공개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당연히 있고요.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보통 이제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이제 사장이 되는 건데, 일반 공기업들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그 별도의 법률적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YTN도 원래는
그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줄여서 사추위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제도를 이명박 정권 때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배석규 사장 당시에. 아, 그래서 그 제도를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예. 이 의미는 최소한 공. 실제 노조에서도,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조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언론노조 차원, 그리고 예. 언론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방송사 지본부에서 이제 지지선언을 해주셨죠. 응모하셨을 때 저희도 인터뷰 요청을 했었고, 아마 뭐, 당연히 다른 언론들도 인터뷰를 많이 요청했을 텐데, 네. 그때 당시 거절을 하셨어요. 결과가 나오면 예. 인터뷰에서도. 그때 거절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번 그 사장 공모 제도가 그 뭐 일반 기업처럼 대주주나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영 언론이기 때문에 시민들, 시청자들 의견까지 반영하는 이제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밟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대로라면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의 지지도 받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여론을 막 일으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심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일반의 지지를 받아서 심사에서 유리한 했는데 그 투쟁을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때 같이 해고당하신 분들은 그중에서 복귀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당시 6명이 한꺼번에 해고를 네. 당했고요. 그 중에 3명은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복귀를 하셨고, 예. 저를 포함한 3명은 아직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계속 복귀를 하겠다고, 이 연차, 날짜도 계속 올리시고, 그런 네. 의지를 밝히시다가, 이번에 사장 공모에 응모하시면서, 만약에 이 사장 공모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YTN으로 복귀하는 거를 꿈을 접겠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왜 응모하셨습니까? 일단 YTN 뭐 언론 개혁 그 차원에서 이제 YTN 개혁이 중요하다고 봤고 지난 9년의 시간이 그런 언론 개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YTN에서 제가 필요한 이유는 YTN을 조금이라도 더 개혁시키고 진일보시키는 데 기여하라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사장이 되면 그런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기관처럼 이사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별도 기구에서 사장 후보의 자질과 자격만을 검증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 결과를 이사회에 올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밟기로 돼 있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5명 중 한 명은 사원 대표 겸 네. 또 한 분은 YTN이 시청자를 만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시청자를 대표하는 분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세 명은 대주주 측에서 지명한 사람들이 대주주라고 하면 뭐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전, KDN, 마사회, 인삼공사에. 그런데 여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바로 이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에서 영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점을 받으면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영점을 줬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네. 없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이 공기업 대주주들이 노조 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네. 공기업